네, 오늘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유난히 아리따운 여가수와의 인터뷰가 많은데요. 두 명의 발라드 여신 다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비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거북이부터 이번에 발표한 편지까지 무려 다섯 곡을 차트에 올킬 했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아무래도 요즘에 발라드 가수분들보다도 아이돌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발라드 곡을 부르는 가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태양, 허각씨 등 쟁쟁한 가수들이 같은 시기에 컴백을 했습니다. 음원 강자로서 다비치의 최대 적수를 꼽아본다면 누굴까요? 적수는 저희와 같은 시기에 나온 모든 가수분들이 아닐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영상 편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 이 계절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을 들고 다비치가 오랜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편지라는 곡인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 전에 엠파이어의 무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까딱딱 까딱딱